주세요. 박수. 인데요. 아, 대전 중창도 사람들 정말 힘들어. 아, 저는 저 박수 좀 지금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좋다고 하려고. 보시는 여러분 편안해 보시지만 연도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장구나. 국거리 장단 하셨어요? 아이고, 국거리 장단 맞죠? 맞죠, 국거리 장단이죠. 국거리 장단. 어쩐지 목걸이 당당 같더라. 장군은 이게 혼자 치는 악기가 아니라서 혼자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나 치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유, 아무데나 쳐도 돼요. 그냥 막 치시면 돼요. 아니, 아까 치고 싶은 충동이 한 번 있었는데. 아, 용기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고, 누가 되나? 다음은. 자진놀이. 아, 자진놀이. 경벽궁이라고도 하죠. 자진놀이 가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템포가 빠르고 훨씬 더 박수치기도 편하고 또 훨씬 더 경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 갑니다, 자진놀이!
좋다. 좋다. 보시는 여러분은 편안해 보시지만 연주하는 사실 저는 굉장히 긴장되고 계속 끄집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치워져라 우리 정준현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음반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게 제 장구 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진 아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요.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오늘은 초상권 없어요. SNS에 막 올려 그냥. 우와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 아이고. 어? 유튜브에 나오는데 유튜브 못 닫고.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누가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잘 나왔나 보네. 잘 나왔나 보네. 모델이 좋아. 맞습니다. 나처럼 딱 만나면 노래 호빵하는 게 왜? 소주라고. 모델이 좋아. 아이고 힘들다. 남산네. 좀 잠깐만 생기지. 유흥나 화백이십니다. 지금을 부작을 보소. 빨리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림 몇 장 그려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께 제 선생님이 아마 선물로 주세요. 제가 가지다 가지다 보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체 밴드 정진체고요. 제가 오지 음반을 2월에 낸 것 같은데 아직 미루다가 이제서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공연이라고 포스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파티라고 그렇고요. 공연 이야기보다도 핑계거리로 오집을 냈으니까 그 핑계거리로 한번 보자. 저는 그런 의미를 두었고요. 어쨌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제일 편안하고 제일 그나마 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만든 그런 곡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같이 하는 훌륭한 뮤지션들과 그리고 짧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이제 식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곡 인사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쵸.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먹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주어진 이 길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전부 끌어먹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섹시하대. 조용필한테 나. 몰라요 그런 사람. 예, 첫 곡 서시 제 대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저보다 오히려 우리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과 또 옆에 우리 있는 바리톤 조병주 성악가가 많이 불러줘서 좀 많이 벌써 재방송이 나오네. 재방송이 벌써 나오네.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좀 미래가 있는 제가 밀고 있는 그런 곡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많이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이런 곡이 있다. 서시 딱 치면 그 누구야 그 그게 있잖아. 신성우 서시 말고 그거 말고요. 윤동주의 서시. 네. 정진채 작곡. 정진채 작곡? 네, 네 작품곡. 예. 기억해 주시면. 예, 네, 서시 첫 곡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시 노래를 하게 되면서 남는 게 없어. 신호를 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여러 시인들 얘기하는 무명 시인들의 시들을 노래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시를 이렇게 노래로 들었을 때 왠지 내가 아는 노래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시도 그래서 뭐 서시 모르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서시를 노래로 만들었을 때 노래가 좋은 것보다 그 시가 워낙 좋아서 이 곡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시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네, 풀꽃, 네, 꽃을 제가 라이브 때 많이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돼서 1절 딱 하고 2절 하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자동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쁜 그림이 한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보내드릴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더 부를까지로 자세히 자세히 보아야 너도 그렇다 자 다음 먼저 알죠? 옆에 사람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아, 종교 모독이긴 한데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환영! 감사합니다. 지금 부른 노래들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노래들이죠. 1집, 2집, 3집, 4집 아유 음반을 왜 이렇게 많이 냈어? 5집! 이번에 5집을 내면서 제가 진짜밴드 음반을 그만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5집까지 한 것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뭐 말씀드리자면 긴 이유들도 있겠죠 있어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마디로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좀 밴드라는 이름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음악을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음악은 계속 여러분과 소통을 할 거고요 음악인 정진채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곡 작업 구축 음원은 뭐 계속 너무 많은 음원들을 지금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제 책무라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쨌든 진채 밴드로서는 마지막 음반이고요. 제가 몇 장을 찍지를 못했어요. 이제 CD가 뭐 어떻게 CD 차에 CD 데크가 없어서 못 든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CD가 지금 4집 음반도 많이 쌓여 있네 솔직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CD를 그만 찍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제가 솔로 음반을 생각하고 있어요 솔로 음반. 제가 좀 더 짐을 덜고 편안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밴드 음반을 마지막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비겁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부는 이번 음반에 있는 곡이 아니라 전에 있는 음반의 곡들을 지금 연주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부는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밴드라는 밴드를 하게 된 게 그 전으로 2001년이 첫 음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더 전으로 거슬러 가서 유리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밴드의 그 더 모태가 되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진짜밴드 2집 음반에 수록을 했고요. 자유라고 하는 곡입니다. 좀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의 박수 드럼 박수 춤 대환영 네? 자유 I'm not afraid of the dark.
감사합니다. 저를 그거 하나 받아가야 되니. 댄스, 댄스. 너랑 댄스 지어야 됩니다, 이거. 분위기 지어야 되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와 같이 하는 이 자리가 저는 지체 밴드라고 생각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이 무대에서 박수 쳐주고 그게 연주가 되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밴드의 댄서. 저 다음에 아 신청도 흥수한가 뭔가. 아 신청곡 내 받아드리고요. 같이 음악하는 또 사랑하는 후배 겸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 바리톤 조병주. 네. 제가 이번에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응노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이번에 음반을 출시를 했습니다. 같이 연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조병주.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 여기 와인주 반장 주시면 베리 땡큐 하겠습니다. 치아야 가니까. 안녕하세요, 바리톤 조병규입니다. 너는 잘하시면 춤 멋지게 춘대요. 저기 뭐야, 진채 형의 뭐 5집 발표 기념 콘서트면서 사실은. 은퇴 콘서트잖아요. 은퇴? 은퇴래?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밴드를 그만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한테 곡을 많이 주겠구나. 그랬더니 솔로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윤동주 서시는 원래 프롤로그라고 그래가지고 윤동주가 자기가 시를 쓰기 전에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다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써놨던 곡이고요. 사실은 진천보다도 서시를 제가 더 많이 부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윤동주의 별의 음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속에 하나도 새겨진다. 이제 다 못해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날 청춘이가 아직이니 별 하나에 추억과 서시를 먼저 불렀어요. 그래놓고서 굉장히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추운 날 진창이랑 같이 촛불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저희도 막 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5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죽는 날까지 할 때 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러야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정말 멋진 곡을 좀 지치형이 너무 고마웠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 별에는 밤이라는 노래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순수로도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참 재밌는 게 작업을 할 때 서로 이제 막걸리를 마시면서 작업을 해요. 목이 안 좋으면 가면 막걸리를 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낮술에 절어서 곡은 좋아지는데 저는 노래를 못하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사연이 옆에 고당 한기복 선생이 제가 노래를 녹음한다고 했더니 직접 오셔서 국악타운을 해주셨어요. 김종서 장군, 육지를 비추한 조선시대 호랑이 장군이시죠. 김종서 장군의 시조에 정진체가 곡을 붙였습니다. 사풍은 나무 끝에 불러요. 오늘 가야 돼. 내일부터 가야 돼.
바람 한 소리에 거칠 것 없으나 백두산에 길고 자두고 두만강에 말 싣죠 부탁드립니다. 조병주, 황규복이었습니다. 시원하죠?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키운 가수입니다. 데뷔한 지 20년 됐는데 앨범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진짜 키운 게 맞습니다. 그 제자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아,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제가 만든 노래를 다른 가수가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제가 만들고 부를 때마다 또 다른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계속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냥 성악가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오페라 가수. 주연만 뭐 수십 차례 주연을 내가서 전 세계적으로 한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작게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아 예, 예 우리 광민 그림 보이죠? 그림 이거 그림 아 저기 저쪽 안에 예 광민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이고요. 저기 오늘 그림 두 점이나 그리셨어요. 치아연아 그림을 너무 이쁘죠? 그렇죠? 어, 또 있다. 이용나 선생님. 아, 너무 이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꽃 그림. 완전 꽃에 취하고 봄에 취하고 취하고 손에 취하고. 아, 그렇습니다. 아, 이용나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게스트가 끝나고 2부 나는 계속 앉아있는데 무슨 1, 2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 5집 음반에 수록된 곡 저한테는 나름 진짜 밴드의 마지막 음반이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노래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곡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명심 그 치아연화까지 제가 보들레르 치아연화까지 명시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앨범입니다. 뭐 제가 지체밴드라는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제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명주 갑니다. 프로젝트를 넘어서 제가 계속 최대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발표를 할 거고요. 제가 부담 없이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앞으로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 중에 또 신나는 즐거운 곡이 있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나우열 시인이라고 서울에 사시는 시인이신데 그 시인의 노래를 한 다섯 곡, 여섯 곡 정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보통 시인의 노래 한두 곡 정도 만들게 되는데 다섯 곡에서 곡을 만들게 돼.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친하다. 네, 친하다는 얘기고요. 나무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그렇게 안 하고 이 세상에 못난 곳은 없다 라고 하고 싶은 아마 들어보시면 네, 왜 그런 제목을 하고 싶었는지
하는 게 맞네. 자,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 있습니다. 아, 좀 이렇게 나누고 좀 주고 그래요. 아유, 이게 너무 정체돼 있어. 술 일찍 떨어지면 2차 가야죠. 아, 건배도 안 했지. 2차 건배제이도 안 했어. 이제 2부 시작하기 전에 건배제. 건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술 좀 한번 주고. 이거 빨아주세요. 일단 난 일단 저부터 좀 주고요. 제가 취하려고 하는 게 뭐 지금 그 대표 취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술이기 때문에 술을 들고 있지만 취한다는 대상은 음악에도 취합니다. 예, 술뿐만 아니라 음악, 사랑, 그리고 봄, 그리고 당신한테. 이렇게 모든 곳에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잔을 이렇게 한번 쭉 따라 보시고요. 옛날 보면서. 죄송합니다. 아니, 통일이 더 쉽지.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카운트 있는데? 카운트 있지.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제도 했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혀 예정이 없는 우리 이건용 엔터테이너. 뭐가 직종인지 모르겠어요. 잡종이야. 이게 잡놈. 이게 곡 드럼인지 베이스인지 기타인지 뭔지 모르겠는 제작입니다. 제작형 동료고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뮤지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곡. 2부 첫 곡. 찍으시려고? 아이, 편하게 술도 드시고. 자. 나우의 시인에 뭐 이렇게 너무 심란한데 이거 공연을 못 하고 있네. 야, 술을 먹으니까 또 그런 장단점이 있네. 당신에게 말 걸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을 겁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Yeah. 이 세상에 못난 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못난 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이쁜 꽃. 어리고 뛰고 노릇도 들고 속에 마음 모든 이쁜 꽃. 이 세상에 못난 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세상에 화난 꽃은 없다. 난 믿은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아 이쁜 꽃 이 세상에 못난 꽃은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못난 꽃은 없다. 이 세상에 화난 꽃은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새대로 다 이쁜 꽃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쁜 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건용 황기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느린 곡이야. 이게 술을 한잔 하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도 1번 트랙 곡은 해야 되잖아. 1번 그치? 트랙 알죠? 1번 트랙 신체표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한기곡 이게 뭐 필요가 없어. 기타만 있으면 돼. 알았어. 잘하라 보더라 몰라보더라. 장석조 시인의 대추알이라고 하는 시가 광화문 불판에 떴을 때 제가 보고 이것도 이게 시가 내기 같아야지 딱 이게 마음에 오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이재팬 노집의 1번 트랙 수록된 곡이고요. 장석조 시인의 대추알 전진체의 곡입니다.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관객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악수하시고 빨리 내리고 보시고 들어가세요. 아니 이제 싸구에 예, 대충 하겠습니다. 저게 혼자서 불고 진리는 없다.
저게 혼자서 불고 질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가 저 안에 천둥 몇 개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이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리는 없다. 저 안에 우설이 내리는 몇 날 땡볕 두었다.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들어있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 붉게 익히는 것일게.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우리 희놀이라고 하는 또 대전의 시를 사랑하는 노래를 사랑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그 장자 선생님 여기 박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대전의 대표적인 시인 박용래 시인의 손거울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손거울이라고 하는 시랑 뭐였죠 그게? 모과차라고 하는 시, 두 시를 한 곡처럼 이렇게 엮어서 제가 만든 곡이고요. 아무튼 몇 트랙인지는 제가 곡이 15곡이나 돼가지고 몇 트랙인지를 모르겠는데 엄마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고 시여서 제가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우리 시놀이 팀 어떻게 최대한 소리 내서 부를 수 있죠? 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거울입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깍지 사뿐히 맥주이랑에서 내릴 때 강 떨어지면 친정집 탈보러 갈거나 강 떨어지면 친정집 탈보러 갈거나 손거울 어머니 젊었을 때 눈썹 그리며 아끼던 날 때같이 사뿐히 배추이랑에서 내릴 때강 떨어지면 친정집 탈보러 갈거나 강 떨어지면 친정집 탈보러 갈거나
마치 사뿐히 배추 위랑에서 내릴 때 떨어지면 진정집 날 보러 갈 거다. 진정집 가보러 갈 거나 앞산에 가을비 입산에 가을비 낮이 서른 나흘에 가을비 소리 이렇다 이렇고 긴긴이 밤 오바차 마시며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쉽다. 예, 예. 신앙송, 우리가 또, 이 시도 제가 다 감동을 받아서 만든 노래거든요. 모아차도 그렇지만, 하긴 뭐, 노래 다 감동받아서 만들었다. 방문객,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광화문 글판에서 제가 발견한 시인데 우리의 만남, 우리의 연결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한순간 한순간인가를 시로 얘기해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호대 중마당에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장용자 자영자 선생님이 원래 진행자거든요. 또 안 지내? 그래. 거절을 안 하네. 소개 좀 해주시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안 주고요.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호래 예술마당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진채샘하고 같이 시를 노래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콘서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같이 노래도 부르고 낭송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문객이라고 이번에 5집에 새로 나온 시노래를 저희 회원인 이일순 쌤이 낭송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저는 몰랐는데 언제 또 낭송을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좋은 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감흥을 받으셨으니까 연습을 하셨겠지요. 방문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불경왕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미래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의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불경 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노래 잘하시네요. 네, 노래 좀 하죠? 가수 지망생인가봐요. 노래잖아요. 가수 노래하시는데. 예, 오늘은 주제가 쉬어야 하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또 각자의 또 각자가 취하는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 자리 마무리해요.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불어불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게 전혀 안 보이는데 불어불문학과를 9년 만에 졸업했는데 더욱 놀라운 건 불어를 하나도 못해. 9년 동안 9년을 다했는데 불어를 하나도 못해. 멕시복구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알았습니다. 불어불문학과에 가서 보들레드의 취하에다라는 시를 알았고 오늘 사랑하게 됐고 언젠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로라고 하는 음반이 나왔고요. 이 노래는 전혀 도덕적이지 못해서 어디 뭐 행사 가서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오늘도 저기 세비올에 대관식 갔는데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즐겁고 그런 격해한 노래는, 도덕적인 노래는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는 이런 자리에서밖에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워낙 가사도 시도 길고 그래서 가사를 알려나 모르겠으면서 컨닝팩터를 살짝 준비해 놨고요. 일단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취하는 곡. 마지막 곡인데 어떻게 박수 엄청 크게 치면 안 되나? 건배 한번 합시다. 치아야라 건배. 오늘의 건배는 불어로는 아네부헤부. 아네부헤부, 보들레르의 아네부헤부 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운동주의 서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곡입니다. 치아야라. 자, 치아야라. 치아야라! 치아야라! 지하여라 언제나 지혜 있어야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지한다는 건 유일한 대답. 취하여라 취하여라 그대 어깨를 짓누르고 땅으로 몸을 기울게 하. 그 시간의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취하여라. 술이건 시건 덕이건 무엇이건 그대 내키는 대로 그렇게 다만 취하여라. 싫어. 취해야지. 취하여라 취하여라. 때때로 군전선돌 위에서 깨울까 푸른 풀 위에서 그대 골방의 우울한 고독 속에 취기가 사라져 깨어나 물어보라.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 노래하는 모든 것에 번역을 하시고 그림도 또 그리시고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을 또 그리신 선생님입니다. 소개를 네. 나오세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앵콜 쫑구하라니까 쫑구 와 씨 쫑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진채샘의 팬입니다. 한국어 이름 광미라고 합니다. 광미. 어 제 이번 곡 중에 마지막 트랙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앵콜곡으로 하려고 했던 곡인데 또 이 곡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셨대요. 이 시를. 그래서 또 낭송과 중국어 낭송과 함께 첫 번째 앵콜곡으로 멀리서 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위와 사랑을 기원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清晨。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빈다였어요. 이 곡은 제 딸하고 같이 불렀던 곡인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딸에게 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빠 오늘 과제가 너무 많아서 못 온다고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딸과의 노래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보내드립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잎처럼 웃고 있는 너한 사람으로 하여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고요한 저를 이온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잎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고요한 저녁이 온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음반도 만들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공연도 하게 되고 포도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소개! 우리 자켓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우리 자켓 해주신 장성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야, 제가 우집을 했는데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서 본 자켓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을 못해드렸어요. 마음으로 평생 100년 할부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마지막 곡 저는 불러드릴 겁니다. 진짜 마지막 곡. 이 곡이 사집이 있나? 뭐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또 박수 연주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보내드리면서 이 고마움과 미안함과 여러 가지 행복한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든든하지 못해서 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에게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대의 댄스가. 정말 고마워요 그대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은 그대에게 있지만 언제나처럼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정말 미안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오늘 하지 못해서. 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그만 미안해요. 잘해주지 못해서. 그만 미안해요. 든든하지 못해서. 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에게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대의 박수가 고마워요. 그대의 환호가 그대의 마음은 그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저는 이런 화환 처음 봤어요. 보통 화환 오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화분이 지금 몇 개, 지금 한 20개 넘은 것 같아요. 25개가 다 꽂혀있는 진짜 화분이에요. 이 화분을 우리 최영국 선생님이 기증을 하셨는데 가지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끝까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또 가정을 또 꾸미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미련이 남으신다 그러면 또 남으셔서 뭔가를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영 선생님. 광고 한 번 더. 저기 CD가 많이 남았어요. CD 구입은 사랑입니다. 네. 아, CD 두 장 하셨는데 네. 본체 사진 아닙니다. 제가 사진 잘 봤었는데 그거는 일본 인간이 아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